네, 3회 했고 이제 총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지금 유연동단계 단계에서 여기 44kg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표준 데이터, 대한민국 표준의 체형에서 이 키에 이 몸무게 저 체성분이면 이 정도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데이터를 있거든요.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 사람 계산을 해서 이제 저기서 넘겨주는 거죠. 여기 44kg가 맞는지 이제 검사를 할 겁니다. 1단계, 2단계, 3단계에서 44kg보다 많이 들면 올리고 작게 들면 내리고 이렇게 해서 그 값이 맞는지 확인하자. 지금 운동, 준비운동 10회를 할 겁니다. 준비운동 10회는 44kg에서 반 정도로 낮춰서 준비운동 하십니다. 10회는 그냥 꽂으니까 통통. 일단 몇 개만 하고 횟수 올라가는 거. 세 개. 네, 이렇게 해서 10회 정도 하고 이제 힘드시면 그냥 통과 안 누르시면 됩니다. 이렇게 휴식하시고요. 휴식도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. 지금 이제 1차 시도, 원활에 직전 1차 시도 들어가요. 하고 하셔도 되고요. 8회를 못 들면 그걸 자꾸 44kg에서 자꾸 내려오면 한 번 성공 못 하셔도 되시죠? 횟수가 그냥 정확히 하셔야 아까 RM 측정한 가동범위대로 정확히 하셔야 가야 돼요. 아니, 성공이 되네. 쫙 받아봐. 아씨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RM 할 때 너무 느리하게 빈 상태에서 너무 이빨 밀어서 너무 많이 밀어서 그거를 다시 초기화할 수도 있어요? 그걸 다시 처음부터 제시해야 돼요. RM 측정할 때 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. 너무 많이 힘들게 올리시면 여기서 끝까지 가야 이제 1회로 치니까 RM 측정할 때 정확하게 조금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하셔야 돼요. 계속 킬로그램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. 아까 44kg 했는데 8회를 못했기 때문에 자꾸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. 완료 하면 영역밖에 안 했기 때문에 또 내려가죠. 계속 내려가죠. 근데 8회보다 많이 하면 킬로그램 올려줄 거예요. 8회를 못하면 전부 내려가고 있어요. 이거 해주고 나면 측정을 해야 돼요. 측정하고 나면 좀 개인 자동으로 그래서 3회까지 다 하면 측정 결과는 20kg. 그럼 맨 처음 측정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. 예, 그리고 처음 도와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. 예. 한 번만 한 기계만 하면 여덟 대는 똑같거든요. 그래 자기가 스스로 그냥 가서 하시면 한 대만 이렇게 가르쳐 주면 나머지 관련 사람 한 명 정도 앉아 있어야겠네. 그치, 할 수 있는 방법만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겨야지. 첫날은 그렇고요. 나머지는 알아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. 킬로그램이나 횟수도 다 정해주고요. 다 정해주고 스마트 운동이라고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운동 모드도 있고요. 첫날만 하시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십니다. 그럼 원활한 측정 끝났습니다.